불확실성 평가는 불확실성 관리 절차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즉 시스템의 입력 변수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로 모델링 되었을 때, 시스템의 출력 변수, 확률 통계적인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 평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입력 변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출력 변수 역시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 확률 변수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 불확실성 관점에서 시스템의 관심 성능 또는 응답의 수준을 파악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악하고자 하는 출력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확률 통계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 평가 기법들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포 해석입니다. 이 삼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가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그 확률 분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인 특성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 통계적인 특성들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균이나 표준 편차, 외도 또는 첨도와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자료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일종의 매저이고,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자료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매저. 그다음 외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어느 정도 처져 있는지, 그러니까 대칭성에 대한 매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첨도는 얼마나 분포가 날카로운지, 그다음에 뭉툭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매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매저들은 저희가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확인을 하고 이 삼포의 특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형태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저의 값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뢰성 해석입니다. 신뢰성 해석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력 변수가 변이라고 했을 때그 변이가 5mm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예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뢰성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우리가 예측해 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신뢰성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감도 해석입니다. 출력 변수 변동에 대한 입력 변수의 민감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확률 민감도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차량 충돌 시에 이 머리 상해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입력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감도 해석하고 좀 다른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대상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고려한 민감도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을 좀 세분화해 보면 삼포 해석, 신뢰성 해석, 확률 민감도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기법에 따라서는 저세 가지를 다할수 있는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법들은 특정한 것만 할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눠 놨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알고리즘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률론이나 뭐 통계량 같은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2장에서 다뤘습니다. 2장에서 다뤘었고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Expectation, Moment, Reliability 등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번 3장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iabil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Reliability는 신뢰도 또는 신뢰성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확률입니다. 네, 이쪽 분야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확률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확률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어떤 성능이나 품질에 대해서 만족해야 될 조건,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이어야겠죠. 자, 그걸 릴라이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는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Probability of Failur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패 확률 또는 파괴 확률로 이야기합니다. 요 릴라이빌리티의 반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걸 만족할 확률이 릴라이빌리티라면 그걸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Probability of Failure가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여기 그 차체 외판이 있습니다. 도어가 있습니다. 어떤 하중이 주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외판의 강성 S가 있을 텐데, 그 강성 S가 이 주어진 조건, S가 T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만약에 95%다. 그러면 강성 만족 조건에 대한 릴라빌리티는 9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Probability of Failure는 5%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PDF상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강성 S, 차체 외판의 강성 S에 대한 우리가 PDF를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목표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강성이 이 목표 한계보다 클 가능성이 95%란 이야기고요. Reliability. 그다음에 반대로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5%란 것을 여기서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5%가 probability of failure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 모멘탈 릴라빌리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잘 보면 불확실한 평가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을 고려할 때 입력이 랜덤 variable들이고, 그럴 경우 당연히 출력도 랜덤 variable인데, 이 출력인 랜덤 variable에 대한 어떤 확률 통계적인 특성치, 예를 들면 일반에서 얘기한 모멘트,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확률, 그러니까 릴라빌리티죠. 릴라빌리티를 계산하는 게 결국 우리는 불확실성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멘트 값과 그 다음에 릴라빌리티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시죠. 먼저 모멘트의 대표적인 민하고 밸런스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익스펙테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는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분산에 대해서도 역시 익스펙테이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first and second row 모멘트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 안에를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first and second row 모멘트를 알면 이 g에 대한 평균하고 분산을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모멘트 계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습니다. 자, 이걸 풀면 되는데 이걸 잘 보시면 이런 적분 형태로 계산이 될수 있죠. expectation은 여기서 이 F는 우리가 조인트 PDF고, 조인트 PDF는 우리가 일단 통계적으로 독립이어서 할 거니까 PDF의 고부로 분해될 수 있고, 그런데 저 랜덤 배리어블, 입력 랜덤 배리어블에 대한 PDF는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이 앞에 있는 G입니다. 이 G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다루는 이 시스템들은 보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수시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exact form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적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수치 적분을 한다고 해도 요 GX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하면 수치 적분을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eliability 같은 경우도, 이 reliability 같은 경우도 이게 확률이죠. 이걸 적분식을 통해서 보면 오른쪽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조인트 PDF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문제는 이 G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영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일반화, 표준화하기 위해서 조건을 G가 0보다 작거나 작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G가 0보다 작거나 작을 이 영역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G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 G를 안다고 하면, 이 만족한 영역을 안다고 하면 우리 적분을 수치 적분을 통해서 할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결국엔 이 GX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 평가를 실전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 GX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근사적으로, 효율적으로 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추출법은 시스템의 입력 확률 변수 각각에 대해서 주어진 확률 분포를 따르는 실험점들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실험점 각각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값을 구하고 구해진 값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전체적인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어떤 시스템이 G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랜덤 배리어블 X1, X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에 X1, X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서 어떤 G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랜덤별 X1과 X2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G에 대한 확률 분포 또는 그 특징, 조건, 뭐, 릴라빌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이 랜덤 배리어블 X1, X2에 대해서, X1과 X2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이 가능한 이유는 랜덤 배리어블 X1과 X2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샘플링을 해서 어떤 점들의 조합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점 하나가, 요 X1과 X2의 어떤 특정 값에 대한 순서쌍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된 각각의 데이터를 모두 다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시험점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G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 1000개의 G값을 얻게 되죠. 이 얻어진 G값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멘트들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이 샘플링 메서드, 우리말로 하면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입니다. 줄여서 MC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뢰성 쪽 문헌에 뒤져보면 가장 고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몬테카를로라는 말은 사실은 그 모나코라는 국가의 카지노 이름입니다. 네, 몬테카를로.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 샘플링이 어느 정도 이상의 횟수가 되어야 이 결과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에서는 해석 비용이 좀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의 횟수를 좀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지나이퍼 큐브 샘플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확률 변수의 분포 특성에 근거해서 그 공간 배치 활용을, 공간 배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